할게요. 하나, 둘, 셋, 뮤직 큐! 메리, 예쁜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이제 찬양 시작해볼까요? Ready, music, cue! 친구들 잘했어요. 우리 그러면 그 다음 노래 한번 같이 해볼까요? Ready, music, cue! 마스리 시대
우리 예쁜 친구들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했나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노래 같이 해볼게요. Ready, music, cue! 친구들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있나요? 자, 그러면 우리 설교를 듣기 전에 토끼송 같이 해볼게요. Ready, music, cue! 친구들, 우리 이제 예쁘고 큰 목소리로 전도사님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전도사님! 예쁜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예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예배드릴 말씀 제목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라는 주제입니다. 자, 옛날에 천사인 가브리엘이 있었어요. 이 가브리엘은 두 여인에게 나타났는데 그 첫 번째 여인은 요한의 엄마인 엘리사벳, 그 다음에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였어요. 자, 맨 처음에 첫 번째로 엘리사벳 남편인 사가랴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임신할 것이니 그의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가브리엘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그녀는 임신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낳을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전도사님이 두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인 엘리사벳과 그 다음에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10대 초반에 처녀였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자, 이렇게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놀라운 일은 두 아기의 탄생 모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입니다. 자,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전도사님이 읽으면 우리 친구들도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아멘.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친척인 가브리엘이 임신한 소식을 알렸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만나러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리아도 그때 아이를 가지고 있는 몸이었고 그리고 아주 먼 거리였어요. 그 거리를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은 그녀의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요한이 기뻐서 뛰어놀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의 방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아주 큰 걱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두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한 후에 아이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는 큰 걱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걱정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였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우리 예꿈 친구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그럼 우리 예꿈 친구들이 한번 대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퀴즈를 도와줄 선생님을 모시도록 할게요. 여기 앉으세요. 자, 요번 주까지 이제 우리 구현주 코치님께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이 퀴즈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부모님께서
제가 드리는 네 가지 질문 가지고 아이와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코치님. 네. 자, 우리 마리아는 누구와 약혼을 했나요? 네, 요셉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약혼은 다른 거예요. 약혼은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 누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전했을까요? 네, 천사였는데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었어요. 네, 오늘 말씀 설교에 보면은 첫 번째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두 여인에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자, 그 두 여인에게 나타난 그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낳을 아기의 이름을 무엇인가요? 네, 예수입니다. 네, 우리 오늘 이제 말씀 내용에 보면은, 성경 속 내용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태어났을 때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예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마리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나요? 네, 마리아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네, 맞아요. 마리아는 걱정, 근심이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마리아는 아직 처녀의 몸인데 임신을 하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마리아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면서 기쁘게 찬양했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 설교를 마칠 건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기도할 건데,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두 손 꼭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 예쁜 친구들도 오늘 우리 마리아가 보여줬던 것처럼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예쁜 친구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칠게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그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오늘의 만들기는 색연필과 책을 준비해주신대요. 우리 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페이지 5쪽을 펴주세요. 그리고 다 폈으면 우리 준비한 색연필을 들어주세요. 자, 오늘의 얘기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전주상이 말씀하셨어요. 네비 선생님, 마리아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어머니시죠? 맞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한번 색칠해볼게요. 우리 선아도 같이 데이비 선생님과 색칠해주세요. 자, 마리아는 아직 결혼 전이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될 수 없는 일을 있게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친구들 생각해볼까요?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마리아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 했나요? 네. 네비 선생님, 그럼 천사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많이 떨리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 전이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소리를 들은 마리아는 너무나 놀랐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럼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한테는 불가능이 없어서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으셔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이 복잡한 거는 어떤 길일까요?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에게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어요.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진 거예요. 친구들, 마리아가 기쁜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미로를 통과해 보세요. 자, 한번 미로 해주세요. 우리 선아와 데이비 선생님이. 네, 잘했어요, 우리 선우 어린이.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도 길을 다 찾았나요?
그럼 우리 길 다 찾은 친구들은 뒤에 41쪽에 스티커가 있어요. 우리 스티커를 한번 뜯어보세요. 우리 자 뜯었으면 다시 페이지 6쪽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분홍색 스티커 있죠? 이 분홍색 스티커를 우리 시작 지점인 마리아에게 붙여주세요. 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죠. 네,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제는 도착 지점에 스티커를 붙이고 글을 따라볼게요. 자, 이 초록색 스티커를 도착 지점에다가 붙여볼게요.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읽어볼게요. 마리아, 당신과 백수의 아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이것으로 오늘 만들기가 끝났어요. 우리 오늘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 예쁜 머리들 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봬요. 안녕.